실제 보이차를 한 솥 가득 끓여 물 대용으로 마시던 고현경 씨. 몸도 가벼워진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기름기 있는 음식 같은 거 많이 먹으면 또 먹게 되더라고요. 어머님, 근데 제가 아까 냉장고에서 한 가지 더 본 게 있거든요. 뭐요? 잠시만요. 네. 보이차에 이어 육하휘 한의사의 레이더멍에 포착된 것은 냉장고에 나란히 쌓여있던 의문의 반찬통들. 그 안에 들어있는 건 콩과 함께 지은 현미밥이었는데. 현미밥을 따로 드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현미밥이 다이어트에도 좋고 좀 부담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현미밥을 먹고 있죠. 보이차와 현미 콩밥을 섭취하며 건강을 챙겼다는 그녀의 설명과는 달리 점점 굳어져만 가는 육하위 한의사의 표정. 어머님, 지금 어머님 살이 빠지면서 뼈도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검은 콩을 넣은 현미밥과 보이차가 뼈 건강을 악화시킨 원인이다. 어머님, 보이차 드실 때 약간 씁쓸한 맛 나시죠? 네. 이 씁쓸한 맛이 탄닌이라는 성분인데요. 또 현미와 검은 콩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피틴산과 탄닌의 공통점은 뼈의 칼슘이 흡수되지 못하게 한다는 건데요. 어머님께서는 지금 이 두 가지를 같이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칼슘이 뼈에 흡수되기도 전에 배출돼 버리는 거죠. 전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서 계속 먹었었는데 뼈 건강에는 안 좋은 거였네요. 현미 콩밥과 보이차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해 골 감소증을 악화시킨 것. 때문에 현미는 백미와 함께 섞어서 3대 7의 비율로 밥을 짓고 보이차는 하루 3잔만 마시는 것이 좋은데 특히 칼슘제를 섭취할 땐 보이차 대신 일반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뼈 건강을 악화시킨 냉장고 속 문제점. 칼슘의 흡수를 막는 보이차와 현미 콩밥 과다 섭취.